네, 사랑하는 건강복지관장님들 일주일도 잘 보내셨습니까? 네. 아플 때 웃으면 좋은 약이 되고 슬플 때 웃으면 웃을 일이 생기고 힘들 때 웃으면 생각에 근육이 생기고 힘들 때 웃으면 생각에 근육이 생긴대요. 얼굴에 근육이 아니라 생각에. 그다음에 근육이 있으면 아무래도 뇌가 활성화가 되겠죠. 화날 때 웃으면 사랑의 싹이 돋아난다고 합니다. 여러분 아플 때도 웃고 슬플 때도 웃고 또 울어주는 것도 이 엔돌핀이 솟아난다고 합니다. 여러분 네, 이 좋은 날 좋은 시간에 또 우리 웃음만 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자 오늘도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선곡 먼저 하겠습니다. 선곡 오늘의 선곡은 여름이 가까워졌기 때문에 첫 번째 1번 말리포 사랑 갈 거예요. 말리포 사랑 박경원 선생님 노래고요. 그 다음에 여름이 되면 이제 조금 있으면 휴가철이죠. 휴가철이지만 이 4단계가 지나야 저희도 어떻게 좀 다녀볼까 하죠. 그래서 자 4단계는 두 사람 이상 안 만나는 거잖아요. 밥 한 번 먹기 정말 힘들죠. 그래요. 언제나 먹으려나. 자, 두 번째는 그래서 조용필 쌤의 여행을 떠나요 잡아봤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신나게 김수철 선생님의 젊은 그대까지 가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우리 최인규 회원님께서 신청곡을 하나 주셨어요. 오승근 선생님의 즐거운 인생을 주셨거든요. 즐거운 인생. 제가 이제 불러본 지가 오래돼서 괜찮을까 좀 걱정되긴 합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희망가를 한번 선택해 봤어요. 여러분이 코로나로 이 힘든 시기를 희망을 가지고 좀 이겨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에서 희망가 우리 미스터트롯에서 김호중 또 하여튼 외에 이찬원, 정동원 또 고 누구더라 이렇게 한 네 분이 불렀던 노래거든요. 그래서 희망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신청곡은 내일 다시 해는 뜬다 김홍씨의 노래죠. 내일 다시 해는 뜬다. 오늘은 희망적인 노래로 택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곡은 내일은 해가 뜬다. 여섯 번째 곡은 내일 다시 해는 뜬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곡은 내일은 해가 뜬다. 장철 선생님 노래예요. 자, 그 다음에 오늘의 신곡은 여러분께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비상입니다. 비상 F4 봉숭아학당에서 네 명이 불렀죠. 임영웅, 영탁, 장민호, 그 다음에 이찬원 이렇게 네 명이 불렀습니다. 오늘 비상 갈 거예요. 그리고 엔딩곡은 SG워너비의 랄랄라 갈 겁니다. 여러분 오늘 굉장히 노래가 희망차게 희망차게 힘차게 이렇게 달려보니까 우리 아무래도 코로나 이겨내지 않을까 그런 마음입니다. 기대해 주세요. 첫 번째 노래는 여름이 가까워진 관계로 날이 많이 더워졌죠. 내일 초복도 지나고 이제 본격적인 여름 더위와 싸우셔야 되는 그런 날입니다. 더위와 싸우고 코로나와 싸우고 우리 바쁩니다. 자 건강하시라고. 자 말리포 사랑 먼저 갑니다. 박경원 선생님 노래죠. 철리포, 신리포. 네, 자, 말리포로 갔어요. 갑니다. 헤이! 정지근 작은 섬을 구비구비 도로
기사 이렇게 해서 말리포로 다녀왔습니다. 이제 두 번째 곡은요, 우리 최영규 선생님의 여행을 떠나요 갈 겁니다. 여행을 떠나요. 여러분 같이 함께 여행 떠나 보실까요? 예, 좋죠? 자, 가보겠습니다. 큐. 아자. 김수철 선생님 노래죠? 네. 자, 신나게 한번 달려볼 겁니다.
찬란한 무지개가 살고 있는 천둥 넘어 내일의 희망이 우리를 부른다. 젊은 그대 잠 깨어라. 젊은 그대 잠 깨어라. 아, 사랑스런 젊은 그대. 자, 이제 조금 빨리 달려볼까요? 조금 더 빨리 달려보겠습니다. 달려갑니다. 쉬고 셋 넷 미지의 신세계로 달려가자. 쉬고 젊은 그대 잠 깨어라. 젊은 그대 잠 깨어라. 아, 사랑스런 젊은 그대. 여러분이 젊은 그대입니다. 자, 세 번째 곡은요, 우리 최인규님께서, 최인규 회원님께서 앞에 앉아갖고 이 음악에 이론이 많으신 분이에요, 그렇죠? 예, 그 최인규 회원님께서 신청하신 곡입니다. 즐거운 인생. 즐거운 인생은 어떤 인생일까요? 한번 가볼까요? 준비 셋 넷. 난 오늘도 이렇게 청춘이란다. 세월도 나를 비켜가는구나. 겸손한 듯 하지만 사랑도 하고 싶어. 아직도 난 청춘이 즐겁게 보시고 즐겁게 들으시고 마음이 즐거워지시기 바라겠습니다. 쉬고 나는
오늘도 이렇게 청춘이란다. 세월도 나를 비껴가는구나. 겸손한 듯 하지만 사랑도 하고 싶어. 아직도 난 청춘이니까 되셨나요? 좋습니다. 영화를 누
갔도다. 내일은 해가 뜬다. 이 세 곡이 전부가 내일 해가 뜬대요. 여러분 내일 해가 뜰 거라고 믿으시죠? 예, 내일 다시 해는 뜬다. 자, 김홍 씨의 노래예요. 김홍, 그렇죠? 가보겠습니다.
다시 해는 뜬다 이렇게 와봤어요. 여러분 내일 다시 꼭 해가 뜰 것 같은 그런 느낌이시죠? 자 이어서 내일은 해가 뜬다. 자 내일은 해가 뜬다. 장청으로 부르는 곡입니다. 노래를 들어보시면서 내일은 해가 뜰 건가? 네, 점쳐보세요. 쉬고 둘, 셋, 넷, 헤이! 네, 과거를 쉬고 바람치 마라 바람처럼 살았다 언젠가는 비상입니다. 비상. 예, 날빛자에 윗상자를 쓰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공중으로 예, 날아서 올라간다 이런 뜻이죠. 어떤 한도나 한계를 뛰어넘어서 벗어남을 비유한 그런 노래입니다. 우리가 어둡지만 희망적인 가사, 잔잔하게 시작하다 강조가 들어가는 멜로디. 사는 게 힘들다고 포기하거나 절망할 때 코로나로 인해 우리가 우울하고 주저앉고 싶을 때도 그럴 때도 이 비상이라는 노래와 함께 하시면 마음이 그나마 풀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노래는 비상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비상. 한번 우리 원곡은 누군지 아시죠? 자, 이 노래의 원곡은 임재범 씨입니다. 임재범 씨. 네. 우리 어디지? 뽕숭아학당, 그쵸? 예, 뽕숭아학당에서 버스 타고 가면서 우리
그 F4 잘생긴 머시마들이 탄 버스에서 부른 노래입니다. 자, 임영웅, 영탁, 이찬원, 장민호 이렇게 넷이서 불렀죠. 예, 잘생긴 F4의 노래 오늘은 비상 한번 같이 가보겠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 자기 마음의 세계로 빠져들게 되는 순간이 있지. 그렇지만 난 제자리로 오지 못했어. 되돌아 나올 길을 모르니 너무 많은 생각과 너무 많은 걱정에 온통 내 자신을 가로두었지. 이제 이런 내 모습 나조차 불안해 보여. 어디부터 시작할지 몰라서 나도 세상에 나가고 싶어. 당당히 내 꿈들을 보여줘야 해. 그토록 오랫동안 움츠렸던 날개 하늘로 더 넓게 펼쳐 보이며 날고 싶어. 코로나도 이겨내고 모든 걸 이겨내면서 건강으로 비상하세요. 감당할 수 없어서 걸음을 두었는데 나를 기다리지 않고 떠났지. 그렇게 많은 걸 잃었지만 그게 없어. 그래서 더 멀리 갈 수 있다. 상처받는 것보다 혼자를 택한 거지. 고독이 꼭 나쁜 것은 아니야. 외로움 나에게 누구도 소중한 걸 깨닫게 했으니까 이제 세상에 나갈 수 있어. 당당히 내 꿈들을 보여줄 거야. 그토록 오랫동안 움츠렸던 날개 하늘로 더 넓게 펼쳐 비상 티칭 함께 가시겠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은 자기만의 세계로. 자, 다 같이. 누구나 한 번쯤은 자기만의 세계로. 자, 앞에서 16박자로 땡겨서 들어갔죠. 그쵸? 예. 누구나 한 번쯤은 자기만의 세계로 빠져들게 이렇게 갈 거예요. 자, 이음줄 잘 보시면서, 그러고 앞에서 앞마디에서 들어갔어요. 엔티시페이션 줬죠. 앞마디에서, 마디 앞에서 가사가 들어갔습니다. 자, 누구나 한 번쯤부터 갈게요. 쉬고, 둘, 셋, 넷. 누구나 한 번쯤은 자기만의 세계로 빠져들게 되는 순간이 있지. 빠져들게 되는 순간이 있지. 자, 십자이. 자기만의 세계로 빠져들게 되는 순간이 있지. 그렇지만 나는 제자리로 오지 못했어. 다시. 그렇지만 나는 제자리로 오지 못했어. 자, 어떻게 했어요? 이음줄 계속 줬죠? 그렇지만 나는 제자리로 오지 못했어. 되돌아 나오는 길을 모르니. 다시. 되돌아 나오는 길을 모르니. 자, 여기까지 가볼까요? 그렇지만 시간이 있지. 둘, 셋. 그렇지만 나는 제자리로 오지 못했어. 되돌아 나오는 길을 모르니. 너무 많은 생각과, 너무 많은 생각과, 예, 음이 똑같죠? 너무 많은 생각과, 너무 많은 걱정에, 자, 걱정은 올라가요. 너무 많은 생각과, 너무 많은 걱정에, 자, 이렇게 갈 거예요. 둘, 셋, 너무 많은 생각과, 너무 많은 걱정에. 다시 한번 갈게요. 예. 너무 많은 생각과 올라가지 않고. 자, 예. 너무 많은 생각과 너무 많은 걱정에 온통 내 자신을 가둬두었지. 온통 내 자신을 가둬두었지. 자, 이음줄 계속 있죠? 예, 가보겠습니다. 세헤. 온통 내 자신을 가둬두었지. 이젠 이런 내 모습. 올라왔어요. 이젠 이런 내 모습 나조차 불안해 보여. 어떻게 했어요? 네, 나조차 불안해 보여. 이젠 이런 내 모습 나조차 불안해 보여. 요. 런다운으로 내려줬습니다. 네, 이젠 이런 내 모습. 네, 내 스스로가 이젠 이런 내 모습이 불안하다 이거죠. 뭐 할지 어떻게 될지. 이젠 이런 내 모습 나조차 불안해 보여. 어디부터 시작할지 몰라서 이렇게, 예, 껑 들어갔어요. 그쵸? 어디부터 시작할지 몰라서. 어디부터 시작할지 몰라서 나도, 예, 이제 서브 갈 거예요. 나도 세상에 예,
폴링이라는 기교 좋습니다. 여기에서 폴링,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것처럼 차례대로 쭉 이렇게 떨어지, 부드럽게 떨어지는 거예요. 나도 세상에 나가고 싶어. 다시. 나도 세상에 나가고 싶어. 당당히 내 꿈들을 보여줘야 해. 다시. 네. 당당하게, 정말 당당하듯이. 당당히 내 꿈들을 보여줘야 해. 자, 8박자와 16박자짜리가 섞여 있어요. 잘 보셔야 돼요. 당당히 내 꿈들을 보여줘야 해. 이게 아니에요. 당당히 내 꿈들을 보여, 예, 보여, 을 보. 이렇게 왔죠. 꿈들을 보여줘야 해. 16박자짜리, 8박자짜리 이 노래는, 예, 그렇게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8박자짜리로 똑같이 가면 안 돼요. 16박자를 꼭 인지하셔서 가셔야 됩니다. 자, 가볼게요. 나도 세상에 나가고 싶어. 당당히 내 꿈들을 보여줘야 해. 그토록 오랫동안 움츠렸던 날개. 여기까지. 그토록 오랫동안 움츠렸던 날개. 자, 여기서 16박자지 계속 잘 확인하세요. 보여줘야 해. 그토록 오랫동안 움츠렸던 날개. 하늘로 더 넓게, 하늘로 더 넓게 펼쳐. 예, 내려갔다 올라왔다 그럽니다. 하늘로 더 넓게 펼쳐 보이며 며며. 올라갔다 내려서 밴딩 줬어요. 그쵸? 네, 네. 제자리로 올라갔다가 제 자리로 내려왔어. 밴딩이라는 기교를 줬어요. 하나 올라갔다가 하나 다시 내 자리로 다시 오는 거야. 예, 어떻게? 예, 결처 보이며 며 이렇게 갈 거예요. 자, 여기 기억해 주세요. 날고 싶어. 이렇게 갑니다. 움츠렸던 날개 하늘로 더 넓게 펼쳐 보이며 날고 싶어. 네, 여러분 노래 좋죠? 하실 수 있으시겠죠? 네, 이제 나옵니다. 집이 감당할 수 없어서 버려둔 그 모든 건 여기 감당할 수 없어서 감당할 수 없어서 버려둔 그 모든 건 이렇게 갑니다. 처음이 아니고 9마디에서 가는 거죠. 자, 감당할 수 없어서 쉬고 둘, 셋. 감당할 수 없어서 버려둔 그 모든 건 나를 기다리지 않고 떠났지. 안자에 점이 있어요. 그래서 예, 끌어줘야 되죠. 아니, 길어야 되죠. 음이. 자, 나를 16박자. 나를 기다리지 않고 떠났지. 다시. 나를 기다리지 않고 떠났지. 다시. 자. 버려둔 그 모든 건 나를 기다리지 않고 떠났지. 그렇게 많은 걸 잃었지만 후회는 없어. 다시. 그렇게 많은 걸 잃었지만 후회는 없어. 자,
후회는 없어요. 후회는 없어요. 표시 들어갔어요. 그쵸? 후회는, 자, 잃었지만 후, 예. 반응 올라갔다가 제자리로 왔어요. 근데 제자리표에 두 개다. 그쵸? 예, 길을 잃었지만 후회는, 후회는 없어. 그렇지만은 걸 잃었지만 후회는 없어. 그래서 더 멀리 갈 수 있다면, 그래서 더 멀리 갈 수 있다면. 자, 그래서 더 내려왔죠. 그래서 더 멀리 갈, 예, 이렇게 됐어요. 예, 저 멀리 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잃었지만 후회는 없어. 그래서 더 멀리 갈 수 있다면. 상처받는 것보다, 똑같죠? 예, 상처받는 것보다, 혼자를 택한 거지. 고독이 꼭 나쁜 것은, 자, 고독이 꼭 나쁜 것은 아니. 야, 자, 여기 볼게요. 고독이 꼭 나쁜, 어디로 갔냐. 예, 네, 어디로 가버렸냐. 상처받는 것보다 혼자를 택한 거지. 고독이 꼭 나쁜 것은 아니야. 예, 빨리 들어갔어요. 고독이 꼭 나쁜 것은 아니야. 이렇게 들어갑니다. 혼자를 택한 거지. 혼자를 택한 거지. 고독이 꼭 나쁜 것은 아니야. 외로움은 나에게 누구도, 예, 바로 들어갔죠? 딸꾹질만 하고 갑니다. 외로움은 나에게 누구도 말하지 않은, 예. 자, 여기서 길 줬어요. 그죠? 외로움은 나에게 누구도 말하지 않은, 여기 기억하시고요. 외로움은, 셋, 넷. 외로운 나에게 누구도 말하지 않은, 소중한 걸 깨닫게 했으니까. 올려줬어요. 깐 다음에, 예, 네, 올려줬죠. 한 박자짜리. 깐, 이제, 예, 네, 쉬고 바닥 깔아줬어요. 계단 하나 놔줬어요. 소중한 걸 깨닫게 했으니까 이젠, 이렇게 갈 거예요. 말하지 않은, 소중한 걸 깨닫게 했으니까 이젠 세상에 나갈 수 있어. 아까하고 똑같아요. 그쵸? 갈 수 있어. 당당히 내 꿈들을 보여줄 거야. 그토록 오랫동안 움츠렸던 날개 하늘로 더 넓게 펼쳐 보이며. 네, 다시 돌아왔어요. 다시 새롭게 시작할 거야. 어디랑 똑같아요? 예, 다시, 예. 이젠 세상에 나갈 수 있어. 다시, 이렇게 왔네. 예, 자. 이젠 세상에 나갈 수 있어. 당당히, 여기에서 이젠. 근데 이젠, 앞에 이젠은 반박자예요. 그쵸? 근데 여기. 다시, 여기는 한 박자예요. 예.
자, 볼게요. 다시, 이렇게 갔어요. 그죠? 다시 새롭게 시작할 거야. 더 이상 아무것도 필요치 않아. 다시. 더 이상 아무것도 피하지 않아. 피하지 않아. 이렇게 했어요. 다시부터. 다시 새롭게 시작할 거야. 더 이상 아무것도 피하지 않아. 이 세상 견단. 자, 이 세상 견뎌낼 그, 자, 여기까지. 이 세상 견뎌낼 그 힘이, 야, 그 힘만 올라왔죠. 그 힘이 돼줄 거야. 다시. 힘겨웠던 예, 밑으로 내려왔죠. 힘겨웠던 떨어뜨려야 돼요. 힘겨웠던 방황을 런다운으로 내려가서 마무리 가졌습니다. 좋으셨죠? 너무너무 좋죠? 예. 여러분도 움츠렸던 날개를 펴시고, 예, 건강도 함께 같이 날아가서, 예, 날아가서 좋은 곳으로 세상 펼치게, 예, 이렇게 가보겠습니다. 자, 비상. 자, 이번에 남자 키로 한번 가고 마무리 가겠습니다. 여러분, 비상 좋으셨으리라 믿습니다. 크로스로트는 C로 했어요. C. 네, A가 A로 한가요 그냥? 네, A로 할게요. 호흡 하시고 갑니다. 네. 누구나 한 번쯤은 자기만의 세계로 빠져들게 되는 순간이 있지. 쉬고, 에이. 그렇지만 난 제자리로 오지 못했어. 뒤돌아나올 길을 모르니. 쉬고, 에이. 너무 많은 생각과 너무 많은 걱정에 온통 내 자신을 가둬두었지. 셋, 넷. 이제 이런 내 모습 나조차 불안해 보여. 어디부터 시작할지 몰랐어. 나도 세상에 나가고 싶어. 양다리 내 꿈들을 보여줘야 해. 나를 기다리지 않고
못 떠났지. 그렇지만 널 잃었지만 후회는 없어. 그래서 더 멀리 갈 수 있다면 상처받는 것보다 혼자를 택한 거지. 고독이 꼭 나쁜 것은 아니야. 외로운 나에게 누구도 말하지 않은 소중한 걸 깨닫게 했으니까. 이제 세상에 나갈 수 있어. 당당히 내 꿈들을 보여줄 거야. 포기하거나 절망하거나 힘들다 하지 마시고 잘 이겨냅시다. 비상하면서 지칠 때도 있지만 그대의 쉴 곳이 되리라.
즐거운 시간 되셨습니까? 예, 신곡 비상도 너무 좋죠. 예, 눈이 마주치면 이웃이 되고 손이 마주치면 지인이 된대요. 눈이 마주치면 이웃이 되고 또 손이 마주치면 지인이 되고 왜 악수해서 그런가 봐요. 그렇죠? 예, 마음이 마주치면 친구가 되고 친구 예, 마음이 마주치면 친구가 돼 마음이 통해야 친구가 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럼 영혼이 영혼 예, 혼이 마주치면 사랑이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과 저와는 어떤 거? 예, 영혼이 마주쳐서 사랑이 됐습니다. 예, 자, 오늘도 행복과 사랑으로 마주하는 예, 날 되시고 또 그런 한 주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만나요. I love you.